안녕하세요.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온 피에르라고 합니다. 한국의 소리를 ASMR을 만들면 먼저 음식으로 하겠죠. 뭐. 프랑스에 있었을 때 고구마 같은 것이 있는데 한국의 고구마와 달라요. 한국의 고구마는 좀 더 달콤하고 그리고 냄새도 좀 더 춥고 외국에 있었을 때 이런 한국의 고구마를 못 먹어서 항상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요즘 큰 고구마를 이렇게 만들고 집에서 매일 먹어요. 한영기 자주 김은 한국의 김을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먹지? 이게 뭐야?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안 먹었고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살았을 때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? 맛있네. 이렇게 녹음하면서 이런 바삭바삭 소리 좋았고 되게 커 길에서 그렇게 잡살떡 이렇게 뭐 외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같이 있어서 거기 언니가 사러 갔다 올게 진짜? 그래서 사러 갔다 와서 진짜 맛있었어요. 살을 이렇게 씻을 때나 뭐 이렇게 그따게 할 때 물과 함께 그 연기가 나오는 소리도 좋고 그럼 기대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뭐 몇 분만이면 이렇게 먹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소리도 좋고 뭐 기대감도 좋고 잘 먹겠습니다. 아, 배고파. 주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빠는 뭐 상추나 뭐 이런 거 빨면서 뭐 저를 부르는 소리 뭐 잘생긴 종각 그렇게 상추 싸세요 이렇게 다시 가니까 오 또 왔네 그러면 뭔가 사면 뭐 상추를 사면 아이고 또 하나 뭐 서비스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 진짜 신기했었어요. 처음에는 이건 또 한국의 그 종이랄까요? 하나 드릴까요? 아, 네. 2,500원이요. 좋은데 오셔서 제가 꿀떡 하나 서비스 하나 담아드릴게요. 아, 네. 이거는 하나 서비스. 감사합니다. 네. 새알 알아요? 새알? 아, 네. 네. 새알. 네, 저는 한국 지하철을 탈 때 그 들리는 소리는 왠지 기분이 좋아요. 그
날릴 때 이런 움직임과 함께 이것도 있고, 휘파람으로 해보면 이렇게 외국에 있었을 때 가끔 이런 소리를 찾았어요. 유튜브에서 이런 녹음한 사람이 없나? 좀 그리워서 이런 소리가.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온 소리랄까요? 이제 그리고 아마 외국에 있을 때 한국어가 들리면 어딘가 어? 한국어다! 아마 제 마음에 와닿고 감동하면서 이렇게 생각날 것 같아요.